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기. 다시 들으십시오. 고기. 2번 문제입니다. 반지. 다시 들으십시오. 반지. 3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1번, 세 달 전에 왔습니다. 2번,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3번,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4번,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1번, 세 달 전에 왔습니다. 2번,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3번,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4번,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번. 네, 처음이에요. 2번. 네, 또 오겠습니다. 3번. 네, 전에 와봤어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번. 네, 처음이에요. 2번. 네, 또 오겠습니다. 3번. 네, 전에 와봤어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21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2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봐도 되지요? 네, 신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봐도 되지요? 네, 신어보세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시험을 진행하십시오.